안녕하세요. 여란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폴라티 상의 패턴을 이용해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패턴 그리는 영상은 우측 상단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원단을 반으로 접어 다려 주세요. 저는 텍스처가 있는 자투리 원단을 이용했습니다. 접힌 부분 선에 맞춰 앞판 패턴을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뒷판 안단 패턴을 배치해 줍니다. 앞 안단 패턴도 접힌 부분에 맞춰서 패턴을 배치해 주세요. 패턴 배치가 끝났으면 시접을 그려 줄게요. 시접은 몸판 밑단을 제외하고 모두 0.5cm로 그려 주세요. 밑단은 1cm로 그려 줄 거예요. 완성선을 그려주실 분들은 완성선을 따라 그려주신 후 시접을 그려주셔도 됩니다. 앞판도 동일하게 그려주세요. 안단은 밑단도 0.5cm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시접선을 그려주신 후 너츠점 및 보조선 위치를 표시해줍니다. 잘라줍니다. 저는 맞은편에 패턴을 따로 카피해주지 않을 거라서 보조선 위치, 너츠점은 모두 가위집으로 표시해주었어요. 트레이싱지로 완성선을 카피하실 분들은 카피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패널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앞 뒷판 패턴을 떼어낸 후 뒷판 겉이 위로 오게 펼치고 앞판 어깨를 뒷판 어깨에 올려줍니다. 시접 분량이 0.5cm였으므로 어깨 끝에서 0.5cm 들어와 양 어깨선을 봉제해줍니다. 어깨선을 맞추실 때 미리 표시해준 너츠점을 기준으로 맞추시면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어깨 시접은 가름솔로 펼쳐서 다려줄게요. 이제 펼쳐주었습니다. 소매를 달아주실 분들은 이 단계에서 소매 패널을 가져와 암홀라인을 봉제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민소매 디자인이라서 시접 분량만큼 접고 다려줄 거예요.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원단의 패턴을 그릴 때 시접을 1cm를 주고 0.5cm 간격으로 두 번 접어서 봉제해주시면 더 깔끔합니다. 저는 한 번만 접어주려고 0.5cm로 해줬어요. 맞은편도 동일하게 접고 다려주세요. 이게 1번입니다. 먼저 다릴 수 있는 부분은 한 번에 다리고 봉제해줄 거예요. 다음 밑단은 1cm 시접을 주었으니 0.5cm 간격으로 두 번 접어서 다려줍니다. 다려왔습니다. 밑단도 모두 두 번 접어 다려줬어요. 암홀 라인은 끝에서 0.23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라인을 따라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다음 겉과 겉이 맞닿게 두고 몸판 옆선을 연결해주세요. 봉제해주었습니다. 암홀 라인도 깔끔하게 봉제가 되었어요. 우리는 폴로넥 부분이 급하게 올라가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따로 추가적인 가위집은 주지 않았는데 만약에 넥 부분 경사가 매우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연목점 시접에 가위집을 내어주면 모양 잡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옆선 시접은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다음 미리 다려놓은 대로 두 번 접은 후 스티치를 놓아 고정해줍니다. 밑단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안단 봉제를 한 후 겉간과 연결해 줄 건데요. 앞 안단을 겉이 위로 올라오게 두고 뒤 안단을 올려 어깨선을 봉제해 줍니다. 어깨 시접은 가슴솔로 다려주세요. 안단 밑단은 0.5cm로 한번 접어 다려주세요. 다려왔습니다. 밑단에는 스티치를 놓아줄게요. 이제 안단과 겉감을 연결해 줄 거예요. 몸판 패널을 겉이 위로 오게 두고 안단의 겉이 겉감의 겉과 마주보게 올려둔 후 너치점과 어깨선, 중심을 맞춰 잡아준 후 안단 테두리를 따라 봉제해주세요. 봉제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모서리 시접 부분은 대각선으로 잘라 정리해주었고 넥라인 쪽은 가위집을 내어 넘겼을 때 넥라인이 예쁘게 잡힐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제 안단을 뒤집어 줍니다. 모서리 부분은 핀이나 날카로운 걸로 모서리를 잘 빼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다음 겉감 여민 부분을 시접 분량만큼 접어서 다려주세요. 안단 연결된 부위에 맞춰서 접어주시면 쉽게 접으실 수 있습니다. 여민 부분부터 넥라인까지 크게 스티치를 놓아서 안단도 고정해주고 시접도 고정해줄게요. 안쪽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스냅 단추만 달아주면 끝입니다. 레이나에 입힌 후 단추 위치를 정해줄게요. 목 쪽에 딱 맞게 하시려면 목 쪽에 단추를 달아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목 밑에 단추를 달아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위치에 스냅 단추를 달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긴 버전 패턴은 타이트하게 잡힌 상의 패턴이 아니라 여유로운 상의 패턴이라서 허리 부분이 여유로운데 저는 제가 원하는 핏이라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함께 코디한 바지 만드는 법은 상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귀여운 목폴라 상의가 완성되었네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 색 원단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